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목소리 심리치료라는 분야를 만났어요. 근데 목소리 심리치료라는 분야에서 목소리 즉흥 연주를 쓰는데 그 즉흥 연주의 툴이 제가 느끼기에는 재즈에서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연주자들이랑 들으면서 대화하듯이 즉흥 연주를 교류하잖아요. 그런 툴 같은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즉흥이라는 거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작업이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충동과 내가 절제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거 사이에서 에너지의 어떤 텐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같은 개념을 가진 연주자잖아 같은 개념을 가진 이제 다른 예술가들끼리 같이 작업을 했을 때는 그 되게 큰 에너지가 교류되는 거 사이에서 이렇게 넘실넘실 되면서 확 일어났다가 다시 또 같이 사그라들었다가 이게 이렇게 같이 어떤 작용이 에너지 작용이 계속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는 그 에너지 작용 같은 것들이 아 치료적으로 사용되는 이유가 있구나. 왜냐면은 실제로 이걸 연주자들도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 되는 경험 속에서 사실은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보이스 요가라는 이름으로 음악 수업이자 음악 명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아니타 백슬이라고 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음악을 배우지는 않았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음악을 병행하기도 하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계속 내가 재즈 아니면 실용음악을 이제 전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갈림길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용음악과 편입시험을 한번 봐봤어요. 붙었는데 붙고 나니까 엄청나게 고민이 더 많이 되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그냥 회사를 가자. 회사를 들어가고 그냥 취미로 밴드를 하자 그냥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회사를 먼저 들어갔죠. 이제 직장인인데 음악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했던 친구들 그런 저랑 비슷한 약간 세미 프로 같이 이제 활동하는 그런 친구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활동을 한 다음에 음악을 그냥 하다 보니까 음악으로 내가 항상 뭔가 치유되는 순간들이 있고 뭔가 되게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도 막 받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업다운 같은 것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겪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려면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을 음악치료 전공으로 간 거죠. 음악치료 자체는 치료기 때문에 장애군에 대해서도 일단 많이 배우고 사람이 가지는 특징 사람의 뭐 감정 곡선이나 사람의 신체에 이 음악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학문인 거예요. 굉장히 방대해요. 그 방대한 양을 대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개론 정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다 그냥 훑는 정도. 대학원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분야들을 다 배운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활동을 하면서 거의 이제 자기 전문 분야를 선택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포괄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세요. 모든 예술은 치유의 기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자체만으로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예술 행위를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현실적인 조건을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욕구와 내가 이제 뭐 음악을 하고 싶은 욕구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됐을 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발현이 사실 잘 되면 힘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현실 속에서 왜 펼치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되게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도요. 누가 내 얘기를 굉장히 경청해줬을 때 감화가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연주자들하고 이게 뭔가 인터랙션이 되게 잘 일어나는 순간은 서로의 소리를 굉장히 섬세하게 듣고 거기에 뭔가 반응을 일으켰을 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일어나는 그 반응들이 나중에 막 시너지를 일으켜서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탁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희열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게 치료적으로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얘기를 그대로 이 사람이 귀담아 듣고 그걸 반영을 해준 거니까 마음의 심리적인 되게 안도감을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리스닝에 있다고 생각하고 경청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안정감 음악가들이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일상에서도 우리가 듣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관계를 할 때도 그렇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내가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면에서는 막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데 보통은 환경이나 사회적으로 내가 이런 건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보이스 요가에서 계속 리스닝 훈련을 할 때는 이너 보이스를 듣는 작업, 내면의 목소리를 읽어주고 그 나의 충동대로 소리를 내보는 그런 훈련들을 이제 계속 병행하시게 되고, 타인과의 어떤 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도 일어나는 어떤 심리작용 같은 것들도 계속 읽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보이스 요가는 이제 뭐 보이스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목소리로 하는 명상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소리 명상으로 갔다가 그 소리 명상이 보컬 테크닉으로 갔다가 보컬 테크닉을 가미한 소리 명상이 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소리를 내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가이드를 하고, 그렇게 노래를 했을 때 몸에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더 이렇게 되게 섬세하게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계속 내는 그런 훈련들을 하거든요. 내 목소리와 더 진하게 약간 만나는 경험? 내 소리의 그 진동과 공명을 계속 감각하게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딥 리스닝 훈련이 되는 거죠. 좀 새로운 방식의 그러니까 사운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 대중한테 제 작업을 설명하기 정말 어려워요. 저 같은 예술가들은 어떤 것들을 경험하냐면, 제가 지금 현지 교수도 아니고 그 재단 내 이제 직원들이 봤을 때 제가 뭐 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프로필만을 봐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계약직의 형태로 밑에 직원들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직원들이 예술가들이랑 만나게 되는데, 바뀌면 바뀌는 만큼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술가들한테 계속 실수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어떤 조직이 생기면 권력구조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세대별로 경험한 그 시기가 너무 다르고, 사실은 세대차가 되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거의 10년 단위로 세대차가 다 나고 사고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이 조직의 구조는 거의 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있어요. 실무를 뛰는 그 행정가들이 예술가를 만나서 뭔가 변혁을 하고 싶어도 윗선에서 이 실무자들이랑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의 연속인 거예요. 그걸 계속 경험한 예술가들은 이제 진이 빠지고 어렵게 사업 하나 따가지고 거의 6개월을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야 되는데, 결국 하고 나면 남는 건 뒤처리해야 되는 행정작업이 너무 많은 거죠. 그 6개월 이후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가가 자기 작업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시스템인 거예요. 발빠른 작가들은 다 그냥 해외로 먼저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되고, 변화하는 시점이라는 거 알기는 알겠으나 그 변화가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느리게 느껴져요.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을 때 즐거운지, 내가 음악을 하겠다 라고 선택할 때는 그게 너무 즐거웠던 그 기억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하고 막 부딪히면은 이게 치여가지고 그 즐거움을 되게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이라는 환경 자체가 계속 비교와 경쟁을 해야 되는 시스템에 들어가고,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다 다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성,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빛깔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걸 발견해야지 남들 눈치를 본다든지 너무 튀는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마음 작용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더 선택을 안 하고 자꾸 환경이 갖춰주는 선택을 하게 되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기한테 물어보고, 너 지금 즐거워? 이 사람이랑 같이 연주했을 때 즐거워? 네가 이 공간에서 연주를 했을 때 즐거워? 저런 관객을 만났을 때 즐거워? 물어봤을 때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아닌 선택을 그냥 하는 거죠. 쟤는 뭐 재즈로 앨범도 안 낸 애가 뭘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냥 무시해요 저는. 왜냐면 저를 잘 모르는데 그냥 하는 얘기 드릴 거니까. 나한테 집중하고 재밌는 거 계속 찾아서 하다 보면 그게 내 경력이 되더라고요. 어린 예술가들한테 이 보이스 요가 수업을 하는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저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해봐요. 우리 같이 더 재밌게 놀아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세한 감성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고 향유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발현을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봐요. 이렇게 계속 제가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